안녕하세요. 찬또뉴스입니다. 5월 4일 방송된 톡파원 25시 12회의 시청률이 2.068%를 기록하며 종편 종합 15위, 예능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이찬원은 이날 톡파원 25시 어린이날 특집의 찰떡인 노란색 셔츠를 입고 등장했는데요. 멜빵또라는 또 하나의 별명처럼 검정색 바지에 노란색 셔츠를 입고 멜빵을 맨 이찬원님의 모습에서는 26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풋풋하고 싱그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풍겨나왔습니다. 톡파원 25시는 지난 2월 2일 첫 방송을 했는데요. 이때 종편 예능 시청률이 5위를 차지했었고 5회차에 종편 예능 1위를 차지한 이후 현재 12회까지 2%대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종편 예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. 어제 방송에서 김숙은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한 반에 20명 남짓한데 제가 다닐 때는 너무 학생이 많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다녔다라고 말했는데요. 이에 이찬원님은 크게 놀라면서 나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다 라고 말해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예쁘고 해맑고 순수한 꼬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는 이찬원님의 모습을 보니 항상 어린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따사로운 이찬원의 미소가 어제 프로그램에서도 더욱 예쁘고 순수하게 찬란하게 빛났던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.